그냥 뜯어 먹으면 되나? 제가 연어를 잘안 먹어봐서, 보통 연어회나 초밥 뭐 이렇게도 많이 드시던데, 그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은 다 이거 통으로 드시길래, 저도 한번 통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손 깨끗하게 닦았어요. 껍질은 먹는 게 아닌가 보네. 살만 먹어보겠습니다. 껍질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잘려요. 그냥 회로 된거 사다 먹을 걸 그랬습니다. 그냥 연어를 먹어볼게요. 얘를 어떻게 먹지? 이거 드시는 법 아시나요? 저희 집 칼이 다잘안 들어서 생선 자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뜯어 먹으면 되나? 뜯는 소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. 근데 비주얼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칼로 도마를 가져왔어야 되나? 도마를 가져왔.. 아, 칼 도마를 가져왔습니다.
그큰 연어에서 이거밖에 건지지 못하다니. 이런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사실은 제가 생선을 잘안 좋아합니다. 잘안 좋아합니다는 뭐야? 제가 생선을 잘못 먹습니다. 아니지? 못 먹는 건 아닌데.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어도 커서 20대가 되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 먹는 것도 그냥 어디 뷔페 가면 있는 막 그런 연어 있잖아요. 그런 것만 이렇게 한두 점 먹고 말고 막 이랬었는데, 태어나서 하루 동안 연어를 가장 많이 먹은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먹으면서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잖아요. 그게 맛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, 연어를 잘못 산것 같습니다. 그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어져 있는 걸 저는 샀어야 되나 봐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이거 진짜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약간 매콤하고 화끈한 닭발을 먹어줘야 되겠어요. 입가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 닭발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